안녕하세요. 중년의 ADHD 보유자이자 방방과 플라나리아를 연출한 박희진입니다.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.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냐? 집요하다. 그런데 재미는 있다. 이 다큐멘터리는 이상할 정도로 플라나리아에 집착하는 감독의 과몰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남대천엔 플라나리아가 살고 있을까라는 오래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을 의식의 흐름대로 담았죠. 그 과정에서 감독은 여러 기억과 맞닥뜨리게 됩니다. 천변에서 방방을 뛰고 뽑기를 해먹던 추억부터 숨소리마저 죽인 채 지냈던 어린날의 억눌린 기억까지 말이죠. 남대천엔 플라나리아가 있을까란 물음은 결국 난 왜 이딴 인간이 돼버린 걸까로 바뀝니다. 이 물음표들을 풀어나가는 여정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